2024년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 한동훈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종혁을 임명하고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을 완전한 친한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무리를 해가면서 인사를 단행한 그 결과가 결국 5명 친한을 만들기 위한 바로 소위 민주주의를 민주적 절차를 주장했던 한동훈의 소원이 풀렸습니다. 민주적 절차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절대 고수했던 한동훈,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 그 결과를 딱 보면은 완벽한 친한계들입니다. 비친한계, 여기는 뭐 이제 친윤계란 건 없어졌으니까 비친한계는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틈새도 없고 틈바구니도 없고 벌어진 공간도 없습니다. 과연 한동훈은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 한다면서 수석대변인으로 곽규택,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지아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같은 한실에서 그런지 아주 벼락출세한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은 그중 정치를 잘 아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이 정치평론하면서 좀 넓게 보는 분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잘 조직부 총장으로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임된 인사는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힙니다. 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해병순직 특검법을 지지하는 등 한 대표의 견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을 할 정도로 하더니 결국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또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된 한지아는 아주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수석 대변인으로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한동훈은 이 순혈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혈주의, 순수혈통을 좋아하지 뭐 이 속된 말로 잡종은 안 한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만 한다. 뭐 이런 것 같은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의장 의원 인선까지 이제 마무리됐는데 한동훈 체제는 완전히 친한계가 대거 포진했습니다. 친정체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의결정족수 9명 중 5명이 완전히 꾸려졌습니다. 의사결정, 지도부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로 제기되는 게 뭐냐면 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 당이잖아요. 당은 같은 이념과 가치로 이렇게 모이는 게 정당인데 이게 무슨 장난하는 무슨 어떤 일반 대의원 총회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하는 데가 아니고 당이란 것은 하나의 가치를 향해서 하나의 이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지도체제 그런 체 시스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식이 벌어지느냐.
한 대표는 지금까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측 인사들 단 한 명도 기용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백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은 그런데 정치에 노련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정치 초짜 초년병입니다. 뭐 비대위원장 했다고 뭘 알겠습니까? 예? 선거 한번 누볐다고, 패배한 선거 누볐다고, 그거 뭘 그렇게, 그리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한 게 비대위의 인상이지, 그 비대위가 총선에서 승리한 비대위가 아니잖아요. 패배한, 참패한 비대위에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비대위, 김경률, 뭐 등등, 예.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감으로 그걸 순열주의, 순열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결국 이런 한동훈의 행보가 아마 한두 달 지나면 반 한동훈 정서로 이렇게 코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한 정서를 반드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큰 결함이 뭐냐면 원내대표라는 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외대표입니다. 원내대표의 반대는 원외대표입니다. 정치는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그러기 때문에 이 원내와 관련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합을 이루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동훈의 캐릭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순열주의. 입으로는 민주주의 하면서 가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 독선적 가치가 거기에 모르게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한 대표는 친한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고 지지할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속력이 있는 개파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축한 바가 있지만 이 말은 쇼입니다. 자기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한 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만할 수 있는 겁니다. 원외대표로서 당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동훈 대표. 결국 원내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면서 스킨십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계획이 소위 스킨십을 늘려가는 그 대상에 흡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흡인이 안 됩니다. 왜? 한 대표 캐릭터로서는 이제 한 대표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아름답게 하지만 내용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자기 식대로 한다라는 인상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민주적 리더십의 절차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거꾸로 그의 마음속이라든가 행동양식에는 소위 독선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정책의장을 고집하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 그것입니다. 지금 저 이 당직자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거기는 순열성 친한 사람들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딱 한 사람만 조금 예외적으로 보이는데 신지호 의원은 그 전에 캠프에서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그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분이 다양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틈새가 없는 사람들, 하이 히틀러가 아니고 하이 한동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그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도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현 여의도 연구원장을 유임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 인선안에는 포함 안 됐다는 겁니다. 현 여의도 연구원장 홍영림 씨는 여론조사 전문 기자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아주 아주 무난하고 괜찮은 분인데 과연 이분을 유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분 여의도 연구소 같은 분은 그 여의도 연구원의 아주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최적한 인사인데 그런 분은 아예 인사 고려를 할 필요 없고 그대로 유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책의장과 마찬가지로. 원래 한두 자리는 정책의장, 여의도 연구소장은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대로 못 갔고 이번에 여의도 연구소장은, 연구원장은 지금 이럴까 저럴까 아마 이렇게 방황을 하는 모양입니다.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지만 인재 영업을 하는 대상이 시야가 자기 시야권에 들어와야 그것이 인재 영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인재 발굴이라든가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 해도 절대 하지 않습니까? 좀꼭 반대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는 이 한동훈 이 체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을 많이 해봤던, 이당 생활을 많이 해봤던 분들, 이 정치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동훈 체제가 3개월만 지나면 표류할 것이다. 3개월만 지나면 표류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탕평을 차고 차내고 안정을 선택한다는 그런 주의로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정이지 순열주의 친한계로 해서 앞으로 차기 대선을 갖다가 꿈꾸고 있지만 차기 대선은 3년이나 남았고 두 번째 한동훈의 인기는 물거품 같은 인기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 인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쌓아올려온 인기. 그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여름밤의 꿈처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다다다닥 세워진 소위 말해서 연예인 인기식, 소위 포퓰리즘적 인기는 모래성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네. 그렇다고 제가 이 한동훈에 대한 무너짐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뿐이죠. 네. 왜? 어디서? 탕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 자기는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란 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체질을, 탕평의 체질을 흡인하고 난 다음에, 정치를 행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주 순열주의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 편, 내 사람, 내 것. 이걸 주장하고 이거를 강행을 하고 실행을 한이 당직을 그래야만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모래성입니다. 그건 모래성을 쌓은 거에 불과하다. 이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향하는데, 이념과 가치를 지향했던, 주민들이 전부 다 밖에 다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이 당을, 그래서 당을 장악하면 뭐 하겠느냐.
결국은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 두 개로 나눠지는 길밖에 없다. 아니면 성공하는 길인데 성공하려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다. 탕평이라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포스트를 다 자리를 다 차지해놓고 탕평이 되겠느냐 뭐 이런 모순이 지금 생깁니다. 자 한동훈 체제가 비대위 체제에서 참패한 선거에서 참패를 해놓고도 저렇게 들어와서 순열주의를 선택하는 저 한동훈을 보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순열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정치에서. 이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특히 원내가 아닌 원외 대표가 성공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김용태 의원도 그 얘기가 나왔죠. 원내 대표가 아니고 이 원외 대표는 이 대표는 지금 한동훈은 원외 대표다 이거예요. 그 나이 어린 그 저 최연소 그 뭐 있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그 길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 그거는 상당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